이주 여성들이 또는 이주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어떤 부분에서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통로라. 한국 문화에 접근하는 그것이 거의 그 문제 말고도 어느 입장에서 그런 문제에 불리는 겁니까? 8년 동안 참여했던 이주 여성 개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주 여성들한테 어떤 그 위안과 어떤 힘을 줬는지. 여주인공이자 작가이자 그리고 행동하는 지식인인 킴 버커를 소개합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nd seeing the film this afternoon. As you know from seeing it, it's a very personal story of mine. Organizations or anything else concerning the aftermath. 저는 조금 이제 영화가 많이 또 이루어져서 상영이 못하고 그러는데요. 정말. Carry that history. I don't think such a level of atrocity can occur without this risk. 비지스 월드 영화는 첫 번째 북극 영화고요. 어둡다라는 뜻이래요. 여기가 생각이 잘. Apart from you know his obsession, he's a quite nice character. 독일에서는 그 독일의 역사에 나트시대라는가 이제 the title well it's the kind of word that I've always had in my mind even as a child. 감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 오셨고요. 이게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계속 어떤 어펙트 감정. My interest in emotions and affect started with my own private story being depressed. I already had the impression that it's going to be a long question. 배우 분이 와 계시다고 들었는데 잠깐 관객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양한 단체들이 이런 영화들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배리어프리 영화라는 용어로 통일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봤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더라. 자막으로 소리를 상상했더니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더라. 기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저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많이 눈물 흘리면서 처음에 영화를 시작할 때부터 묘한 감동 같은 게 있더라고요. 울림 같은 게. 근데 첫 작품을 이렇게 장벽이 없는 이런 영화를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이런 영화에서 방문을 했는데 이런 기회가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여성 영화제에서 상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성 영화제에서는 배리어프리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좋은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옆에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릴수록 이런 영화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쁜 네, 한지민 씨와 또 민규 감독님 함께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